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류재현 수석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린 에너지 이야기, 글로벌한 네. 여러 업종들 다 쭉 한번 훑어주실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그린 에너지 산업은 다소 좀 부진한 상황이죠? 네, 뭐 다소라기보다 그보다 좀 더 안 좋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아쉬웠던 네. 상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뭐 어떻게? 뭐 저도 이제 상반기 내내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성장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대한 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도 이 영향을 전혀 안 받진 않았다. 실제로 실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이유 일부 업체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스타스 같은 경우 풍력 업체죠. 근데 엄청나게 큰 블레이드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배가 없었군요. 배도 없었고 스웨즈 운하가 막히면서 운송 차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돌아왔던. 그리고 일부 태양광 업체, 뭐 인버터 업체라든지 이런 예. 반도체가 또 필요합니다. 아, 거기 반도체 쇼티지도 네, 뭐 그것도 그런 영향도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 탑라인도 부족한 업체도 있었지만 예. 전체적으로는 탑라인보다는 바텀라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부 수소 업체는 회계 이슈가 좀 있었어요.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 예. 수소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예. 거의 뭐 하락률이 제일 이제 저점을 보시면 많았다. 거기는 분식 회계였어요? 그러니까 분식까지도 이제 우려됐던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SK가 거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이후 네. 사실 유상증자나 마찬가지 예.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희석도 많이 됐고 일반 증자까지 합치면 엄청난 물량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작년 매출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예. 매출이 마이너스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소송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주가가 하락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과거 회계 숫자를 이제 일부 공개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제 1분기 실적 공개하고 이제 조금 더 이슈는 남아 있지만 네. 좀 넘어가는 분위기. 그래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은 네, 과거 이제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의 역사가 이렇게 아주 길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과거의 추세를 좀 보면은 2015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ETF 기준으로 ICLN 제일 큰 ETF가 오래된 ETF 중에 하나인데 그린 에너지 ETF죠. ICLN. 네. 네,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TF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그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그런 주가 하락기가 있었다.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빠졌던 그런 상황인데 이때도 금리가 저점치고 좀 올라가는 모습,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나.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금리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 특히 현재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추이가 중요한데요. 결국은 성장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2015년에 과거 보시면은 이제 변동성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랑 태양광을 합친 숫자인데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는 하는데 일부 그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지거나 예. 2018년 같은 경우는 역성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를 이제 따지고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성장의 둔화 때문에
영향이 좀 있었고 이때 또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유가 빠지는 건 사실 재생에너지에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와의 어떤 원가 경쟁력에서의 차이가 좁혀 더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석유가 싸면 굳이 재생에너지 안 찾는다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비슷합니다. 20년에 작년에 워낙 많이 성장했어요. 25% 정도 성장을 했는데 예. 당연히 올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따 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거보다 이 빨리 안정화될 것이고 상승의 모습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과거보다 그 성장률 하락의 그 기간은 짧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그 지금 정책적인 이슈가 과거보다 워낙 강하고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면서 경제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2015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재생에너지 성장에 어떤 여건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유가도 오르고 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도 주가 역시 빨리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가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성장성이 계속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예, 표 보여주시죠. 그래서 세부 예. 섹터별로 저희가 전망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양광 같은 경우 먼저 그림을 보시면요. 작년에 역시 많이 성장을 해서 오늘 둔화는 되겠는데 성장률이 두 자릿수 145기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13에서 14% 정도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태양광이 단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원가가 오르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올해는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르는 배경은 뭐였어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급이 타이트합니다. 이 가격 추세를 보시면은 예. 1차 상승기는 신장 지역의 코로나 집단 강요 이 역시 공급의 이슈였을 수 있고요. 작년 가을에 네 그렇죠. 예. 그리고 GCL 폴리의 공장 화재 이런 공급의 이슈였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수요도 워낙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다 타이트한 그런 상황으로 최근에 폴리실리콘은 네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 또 이제 신장 지역의 규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 노동 방지 법안이 좀 나오면서 예. 이게 상당히 이제 공급이 교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지역이 전체 실리콘 공급의 4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현실화되면 결국 이것도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말 경에는 수입 금지가 본격화되면은 네. 공급이 또 중단되니까 전 세계 이런 공급 차질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선방향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이슈가 이제 불거진 지 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전 세계에서는 이런 도입선을 좀 다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연말 이후에 실제로 규제가 현실화되면은 가격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이 폴리실리콘이 지금 그 공급 증가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밸류체인에 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선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는데 첫 번째 밸류체인 폴리실리콘 공급이 많지가 않다라는 점이죠. 반면 내년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의 공급의 차질도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폴리실리콘 공급이 차질이 있을 걸로 보이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미국에서 못 사 쓰게 되는 거니까 미국에서 그렇죠. 폴리실리콘이 부족할 거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이런 그 나라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신장산 폴리실리콘은 남아 돌겠네요. 그러면 중국 안에서 쓰거나 다른 나라로 받아주는 곳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다른 데서 이제 샀으면 거기 또 공급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은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세계 공급과 수요는 비슷하지 않을까? 규제가 네, 그럴 수 있는데 예, 예. 기본적으로 공급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올라 골치 아프도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는 계속 그 증설이 돼서 괜찮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상황이 많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태양광 시장에 이제 악영향을 준 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면 전체 예. 원가 상승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면은 설치를 많이 안 할 거냐 안 할 것이지 않냐 이런 우려였습니다. 네, 이 그림을 또 보시면은 폴리실리콘에서 웨이퍼 셀로 넘어가서 모듈인데 모듈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모듈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습니다. 뭐 이 그림만 보시면 거의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한 10% 정도 예. 올랐는데 사실 유가 오르는 거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전히 다른 쪽에서 원가 하락 요소가 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양면 패널이라든지 모듈의 대형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단위 원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는 설치량 13%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서플라이 체인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에서 피크 친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반도체도 그래서 반도체 어떤 거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부족 뭐 이런.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하반기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은 탑라인 자체는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김에 태양광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15일에 며칠 안 됐죠. 미국이 1분기 태양광 설치량이 발표가 됐어요. 지금 올해 많이 둔화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물론 4분기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네. 지난해 동기 1분기 대비해서 무려 50% 성장하면서 누적 설치량이 처음으로 이제 100기가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태양광 주가가 좀 반등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치가 둔화될 거라고 봤던 이유는 뭐고 그 예상이 안 맞은 거는 무엇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아직 1분기이기 때문에 뭐 이게 분기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예. 그 작년부터 설치 두문됐던 것이 계속 지금 설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태양광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요 둔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 20% 올해는 13%니까 증가율의 둔화는 있는 것이죠. 태양광 수요가 예, 수요 증가는 계속하는데 증가율의 둔화는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태양광은 점점 둔화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는데 올해는 작년에 워낙 많이 성장했으니까 예. 좀 그 증가율 자체 증가율은 작고 그 다음에는 또 작아질 것이고 그렇게 근데 보입니까? 제차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은 예. 전반적으로 20년의 그 증가율은 아직 그 돌파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설치 꾸준히 늘어나고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예. 이런 그러나 것들이 사실 성장주한테는 다소 좀 좋지 않은 경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태양광이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그 변동성 에너지 시장 자체를 보시면은 예. 22년까지 둔화될 거다. 예, 그게 이제 23년부터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년 반등이 꽤 많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풍력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4분기에 많이 이제 설치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세제 혜택이 끝난다 2020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막차 타자에서 막 했는데 미국이 나중에 이거 연장해주겠다고 했어요. 예. 근데 이미 설치하고 있는 거나 계약한 거는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땡겨서 설치하는 바람에 땡겨서 설치하는 것 올해 있습니다. 내년 정도는 살짝 부진할지도 네. 모르겠다. 그래서 성장률이. 예. 예. 풍력도 보시면은 올해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예. 작년에 90기가 넘었는데 네. 예. 올해도 한 87기가. 87기가만 돼도 역사적으로 이제 2020년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작년에 워낙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떨어지네? 뭐 이런 우려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2022년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워낙 이 오버행이 있기 때문에. 근데 23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풍력이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 아닌가 보네요. 작년에 50% 성장했으니까요. 2029년에는 거의 한 60대였겠죠? 예. 여기서 보시면. 작년에 갑자기 한 것도 역시 그 보조금 마감 네네, 풍력이 그래서 특히 그 효과가 컸습니다. 막차 효과. 네네. 대신에 주목할 부분은 이제 해상 풍력입니다. 해상 풍력은 작년에 6기가였는데 올해는 11기가 2배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25년까지는 지금 작년 대비 4배 정도, 24기가. 네. 앞으로는 해상이 많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풍력은 많이들 이제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계속 꾸준히 이제 한 80기가, 90기가 성장, 그 규모는 나오겠지만, 향후 추가적인 성장률은 아마도 해상에서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해상 풍력 관련 업체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스테드 같은 업체라든지 지멘스 감회사 뭐 이런 업체들이, 지멘스 감회사 터빈 해상 풍력에서는 절반 이상의 점유율,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태양광의 성장률은 나름 꽤 빠른 편이, 많은 편, 가파른 편인데 풍력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까? 뭐 예, 보시면은 그 제가 여기서 따로 태양력 요거를 장기로 분리를 안 해서 이제 합쳐서 이제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동안 풍력의 성장이 더 컸죠. 왜냐면은 풍력의 단가가 더 쌌습니다. 아, 발전 단가가, 예. 발전 단가가 더 싸기 때문에 풍력이 많이 설치를 했죠. 아, 그린 하려면 풍력이 싸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특히 육상 같은 해상 아직 좀 비싸요. 네, 네. 네, 육상 풍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위주로 많이 성장해서 전체 시장 규모 자체는 예. 벌써 100기가 넘은 상황입니다만 그동안은 상대적인 성장률이 떨어졌던 것이 그랬네요. 지금 17년, 18년, 19년 그래프 보니까 네네. 뭐 그냥 그저 그랬네요. 태양광 갑자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태양광이 드디어 싸지 드디어 시작했다. 풍력보다 싸다.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입하는 돈 이제 대비 이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은 아마 더 계속 싸질 것이다. 풍력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네. 특히 육상 같은 경우는 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하락폭이나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훨씬 더 상승의 하락폭의 여지가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풍력보다는 태양광 성장률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풍력은 그 중에서 해상을 높은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상 풍력. 예. 그래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바다에 이제 제주 같은데 이제 보시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바다에 설치를 하다 보면 바람도 세고요. 네. 그다음에 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이 거의 안 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의 시장이 밝은 것인데 물론. 아직도 좀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바다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끌어오는 게 문제가 될 것이고요. 예. 아직도 송전 관리는 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유식 같은 건 더 먼 바다에서 예. 하는데 먼 바다니까 더 자유롭겠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하는데 예. 멀기 때문에 더 송전하기도 힘들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흔들흔들거리니까 예. 파도 그리고 이제 터빈이 막 돌아가면은 또 진동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 춤을 추겠군요, 아주.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어해 주는 기술이 아직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부유식 풍력이 지금 설치된 데가 영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예. 지금 거의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되기만 하면 무한한 그 시장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죠. 바다에다 그냥 네. 띄우는 건 많이 띄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먼 바다는 더 자유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뭐 굳이 그 생산한 전기를 뭐 송전을 해서 끌어오냐. 이걸로 수소를 만들자. 아, 현장에서 수소를 만들자라는 게 이게 수소 생산 풍력 프로젝트입니다. 윈드 2 H2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 바다에서 만든 전기로 네. 그냥 바닷물을 바닷물이 물이니까 전기분해해요? 네. 전기분해해서 그걸로 수소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수소 파이프라인으로 오든지 배를 실어 오든지 예, 배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컨셉에 가깝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GWC에서 지금 올해 초에 공개한 컨셉 그 개념도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기만 하면 수소 산업도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수소도 역시 중요한 거는 단가죠. 네. 근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많은 곳에서 참 단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노는 바다에 부는 무한한 바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막 태평양 한가운데 막 뛰어넘으면 이건 지금 부유식이지만 고정이 돼 있죠, 밑에. 네.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 막 떠다니면서 생산하는 수소를 막 만들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은 완전 인류의 그런 에너지 문제가 많이 또 해결될 수 있는 바람으로 예,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목을 서서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야. 그래서 1위 그 수소 그 풍력 발전 업체인 오스테드 이런 쪽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태양광과는 공존하겠죠? 지역마다 또 다르니까. 아, 그럼요. 태양광이 절대적인 그 시장 사이즈는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규모는 커지겠는데 메이저가 되기는 아직은 조금 넘어야 허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지만 한번 되기만 하면 많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또 요즘 시장 이슈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올해 보시면은 이제 유럽 의회가 네. 드디어 탄소 국경세, 저희 정확히 말하면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영어로 줄이면 CBAM 이렇게 부릅니다. 예. 아마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하자라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개념이 어떤 겁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결국은 이걸 왜 했냐? 유럽은 비싼 상대적으로 아직은 비싼 전기를 뭐 이용해서 네. 뭐 생산하거나 아니면 뭐 탄소를 줄이기엔 많은 비용들이 아직은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개도국 같은 경우는 많은 탄소를 발생하면서 싸게 물건을 만든다. 그 우리 유럽으로 수출하면은 일단 자기 기업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우리만 안 하면 뭐 하냐 너네도 안 해야지 전체적으로 탄소가 줄어들려면은 너네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수출하려면 거기에 따른 탄소를 쓴 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란 말을 잘 안 쓴 것 같아요. 원래는 탄소 국경세 우리나라 말로는 카본 텍스 이렇게 뭐 예, 보더 예. 텍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텍스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역 예. 그 관세 느낌 관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CBAM 이렇게 붙인 거예요. 텍스라는 이름이 없죠. 어드저스트먼트란 말입니다. 너네가 안 넣고 여기서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WTO의 어떤 틀 안에서 이걸 만드는 그런 안이 되겠고요. 위반하지 않으면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주요 유리라든지 철강, 시멘트, 정유,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이 이익이 20에서 30%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유럽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예. 뭐 이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은 빨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보다 더 문제는 사실 중국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유럽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은 제조업의 원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좁혀지겠죠. 유럽은 옷을 만들 때 친환경으로 만들어요? 옷이요? 그러니까 섬유 같은 걸 만들든 철강을 만들든. 아, 예. 그런 영향 일단 철강을 많이 만들지 않고요. 예. 아시아보다. 예. 그리고 철강 업체들이 지금 수소를 이용해서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미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 네.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못한 반면에 이미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무역 관련 그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 아직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예. 유럽은 지금 23년 빠르면 도입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탄소 배출권 자체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그 관련 ETF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탄소 예. 배출권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올라가는 ETF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뭐 75불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 가격까지 오긴 했는데요. 예. 어쨌든 이
이런 탄소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치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이런 움직임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서 가격이 그렇죠. 비싸지겠죠? 네, 그렇죠. 비싸면 수요가 줄어들겠죠, 어쨌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수요를 좀 줄여보자는 노력이네요. 결국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말게 하자라는 게 기본 상황인데 예. 탄소를 못 줄이면은 그만큼 대가를 배출권을 사서 대가를 지불해라라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탄소 저감 기술이 이제 정책적인 움직임보다도 기술이 좀 떨어지면 업체들이 못 따라오게 되면 그러겠죠. 배출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속도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4월에 있었던 기후 정상 회의가 상당히 네.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인데요. 또 표를 보시면요. 주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이제 하루 이틀 이슈가 되다 말긴 했는데 네.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뭐 2005년 대비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EU는 2010몇 년 대비 일본도 다 기준 연도가 달라갖고 예. 헷갈려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같은 연도를 맞춰왔습니다. 기준 연도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줄이겠다는 거야 상대적인 비교가 힘든데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배출량이 목표가 미국 같은 경우 24% 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20% 대였는데 그 두 배 이상 올린 거죠. 유럽도 15%, 일본도 20% 포인트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발표를 아직 안 안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듯 탄소 배출권이 이론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탄소 배출권 자체는 가격은 올랐지만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언제쯤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올해 11월 세부 계획이라고 하면 이걸 얼마나 뭘 더 설치해야 되고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얼마나 더 이건 그냥 목표일 뿐이에요. 예, 이 목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뭐 발전이나 뭐 건물 제조에서 그 정책적인 세부 규칙들을 다 정하게 되겠죠. 예, 이거는 이제 총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부 규칙 같은 경우는 11월에 아마 정하게 될 텐데 그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라고 합니다. 좀 긴데 영어로는 COP26, COP26이라고 부릅니다. 26차 회의이기 때문에 26이라고 부르는데 예. 원래는 이게 작년에 했었어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그래서 2년 만에 열리는 그런 이게요. 이게 목표를 정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나중에 정한다는 건 목표 자체가 대충 정해졌다는 뜻 아닙니까? 즉 세부가 먼저 정해져야 아 이렇게 하면 얼마를 줄일 수 있겠구나 최선을 다하면 서로 네. 모여서 네. 머리를 맞대고 사실 숫자부터 만든 거예요? 업체별로 그 국가별로는 다 생각이 있겠죠. 근데 말씀드린 탑다운으로 가는 방향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4월에 했잖아요. 그 전부터 네. 작년부터 사실 이런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 초대해서 딱 내놓으니까 발을 다 같이 맞춰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계산해 보고 나중에 예. 뭐 그 내부적으로 다 계산한 숫자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여기서 그 기후 정상회의가 딱 이틀인가 했었거든요. 예. 거기서 다 하기에는 너무 협의할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모여서 한다는 게 11월에 있는 COP2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목표가 수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17년 대비 기준으로 24% 감소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 이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05년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4% 감축하겠다는 이게 우리가 내세운 목표입니까? 그렇죠. 24%니까 좀 원래 미국도 20몇 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같이 감소량이 많아 보이는데 기준 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2010년대 들어서 엄청 올랐어요. 특히 17년, 18년이 피크였습니다. 탄소 배출 7억 톤 넘어버리면서 제조업이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뭐 철강, 화학, 석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석탄 발전. 석탄 발전. 뭐 다른 건 계속 꾸준히 이제 성장했는데 특히 예. 석탄 발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2010년대 들어서 확 올랐어요. 근데 이게 2005년 대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때부터 하면 더 베이스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거 대비하면 한 4% 정도. 그러니까 더 많이 감축해라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요구가 있는 것이죠.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맞출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가정을 했을 때 한 40% 정도, 여기 나온 국가들이 지금 40에서 50%니까 40% 정도 비슷하게 맞춘다고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2030년까지 매년 6에서 7% 정도 감축을 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근데 다행히도 네.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량이 2018년 이후로 19년, 12, 20년 줄었습니다. 거의 이제 2년 연속은 처음인 것 같은데. 매년 평균 한 5% 정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석탄을 발전량을 확 줄였죠. 예를 들면 예. 그동안에 이제 풍력이나 뭐 태양광도 설치했겠지만 석탄이 사실 우리나라 이 영향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2년간 평균 한 5% 줄었고 아마 다른 나라와 좀 그 발을 맞추려면은 그래도 크게 그 차이가 안 나게 하려면은 한 6에서 7% 매년 줄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난 2년간 5%씩 줄였으니까 6, 7% 더 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이제 6, 7% 계속 줄이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 양이 계속 줄여. 그래서 아마도 이런 방향성 때문에 우리나라도 석탄을 계속 줄여야 될 것 같고 예. 또 이런 방안이 아마 11월에 제출이 될 거예요.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번에 G7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하반기에 주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은 이런 거 줄이려면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대체로 됩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예. 자동차로만 할 수는 없죠. 나는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 남았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발전 쪽이 되겠고, 그 다음 예. 건물. 네, 그리고 주요 제조 업 중에 그 탄소를 많이 발전하는 게 아무래도 뭐 화학, 그리고 철강. 이런 쪽에서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 그거를 철강, 화학 같은 경우는 그럼 태양광 풍력을 해서 그건 힘들거든요. 예. 뭐 철을 녹이는데 태양광을 노려 쉽지가 않.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 수소예요. 그래서 네. 수소가 태양광 풍력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제조업에서의 탄소 배출을 낮추는. 근데 수소를 깨끗하게 생산해야 되니까 예. 여기로 또 태양광 풍력, 아까 말했듯이 뭐 해상 풍력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수소를 구해서 수소로 철을 녹여요? 수소를 예, 석탄 대신에 코크스 예. 대신에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철을 만드는 그런 과정. 완전히 과정이 다릅니다. 수소를 네. 연료로 쓴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기로 쓰는 게 아니라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소 환원 제철법이라고 제가 뭐 철강 담당은 아닙니다만 네, 예. 그런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기존 고로 업체들이 네, 네. 생산 시설을 다 바꿔야 돼요. 부담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투트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고로에서의 그 생산 방식을 최대한 개선을 하면서 예. 신규 설비는 그쪽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뭐 이러면 유럽에 수출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탄소 공세가 시작되면.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궁금한 건 결국은 이게 이제 한국이 만드는 철강, 중국이 만드는 철강, 뭐 화학 제품 이런 걸 중국이나 한국이 다 쓰는 거면 한국과 중국이 소비 좀 줄여라 하면 될 텐데. 그걸 세계에서 다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왜 이렇게 목표 못 맞췄어? 하는 걸 들여다보면 유럽, 미국, 일본이 소비를 안 줄여서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네. 유럽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철강을 네. 스스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그들이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비싸지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뭘 집을 지을래도 비싸고 자동차를 지으려도 비싸질 텐데 탄소세라는 게 이제 넘어오니까 그게 근데 탄소 배출 탄소세로 이제 받을 거잖아요. 네, 예. 이거를 이제 본인 그 자국의 기업들의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뭐 만드는데 네, 그렇죠. 또 결국 공평해지자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탄소를 줄여라라는 그런 어떤 강제성이 있는 예. 경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과거에 아시아에 뺏겼던 그 제조 기반을 찾아오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럽이라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철강을 뭐 티센크루프라든지 이런 쪽이 벌써 선제 투자가 시작이 돼버렸죠. 아, 유럽에서도. 네, 왜냐하면 그들은 수소를 만드는 환경이 훨씬 좋거든요.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를 빨리 해야지 수소를 만.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오늘 뉴스 같은 경우 보면은 예. 요즘 핫한 게 뭐냐면 원자력이 좀 핫하죠. 예, 예. 소형 원자료. 그래서 그 원자로를 이용하면 또 그거 전력을 만들어서 그걸로 수소를 만드는 방법도 탄소를 덜 나올 테니까요. 탄소는 이제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원자로니까. 안 나오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의 전 정책이랑은 좀 반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소형 원자로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 세계가 같은 규제로 돌아가는데 한국만 원자력 안 쓰는 한국의 독자적인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사실 원전이 엄청 뭐 중국 이런 데를 일부 제외하고는 원전이 엄청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에요. 즉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예. 원전이 이제 가격이 비싸지습니다. 뭐 폐로 비용까지 합치면 너무 비싸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는 산업은 아닌데 이 탄소의 그 저감의 정책에 맞물려서 예. 원전을 이용하면 탄소 발생 안 하지 않고 그걸 수소로 만들 수도 있고 일단은 어느 정도로 이게 만약에 뭐 생각보다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미비해질 경우 네. 이걸로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 네. 그리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투자 또 관점에서 이제 먼저 이제 ETF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ETF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너무 복잡해요. 태양광, 풍력 다 똑같은 재생에너지인데 어디는 언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태양광은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데 풍력은 떨어지고. 예. 나 풍력에 했는데 태양광이 좋다 그러고 약간 엇박자날 수 있거든요. 예. 심지어 그 섹터의 그 세부 업종 종목으로 가면 더 그런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런 이제 모아서 투자하는 ETF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CLN이 아마 중요 ETF 중에 가장 크고 한 90개 종목 보유하고 있고요. 예. 저희 그 글로벌 X도 이렇게 중국에 특화된 ETF도 있고요. 아까 제가 지멘스 가맨사 말씀드렸습니다. 지멘스 가맨사가 아까 해상풍력 압도적인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스페인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힘든다. 근데 여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성격이 보시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QCLN 같은 경우는 니오 전기차에 투자하는 완전 순수한 그 친환경이긴 한데 네. 에너지와는 조금 다른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ICLN 같은 경우는 오스테드 이제 풍력 오퍼레이터 1위 업체에 투자하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힘들 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글로벌 X 쪽이 좀 밸류에이션 좀 싸다라는 점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여기 보시면 평균 PER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포트의 평균적으로 올해 이익이 안 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담는 종목들 중에 네네. 적자를 담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 보시면서 투자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친환경 ETF라고 하는데 주요 종목들 중에는 별로 겹치는 게 이렇게 없으면 사실 제가 없어요. 5만 제가 지난번에 이거 보여드릴 때 탑 10까지 보여드려 보니까 너무 네. 글씨가 작다고 하셔갖고 탑 5만 보여드렸는데 네. 겹치는 게 뒤로 보면 있겠죠 있는데 이제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안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시텍 같은 경우는 약간 기술주에 특화돼 있어요. 뭐 SDI
예, 이런 기술주. 근데 오퍼레이터, 오스테드 이런 유틸리티 업체거든요. 네. 이렇게 다 아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야 뭐 다양하니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좀 겹치는 것도 물론 좀 베스타스 윈드 여기 다 가지 같이 가져가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네. 얘네. 그렇다면 친환경 에너지는 산업은 최근에는 기술주의 문제도 있었고 이런저런 동급 차질도 있었고 작년에 너무 갑자기 많이 끌어다 쓴 것도 있고 해서 올해는 올해 상반기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앞으로는 그 영향이 뭐 길게 갈 이유는 없고 점점 더 구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것 같다. 네, 과거에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15년 당시 조정 양상보다는 좀 빨리 이제 조정 양상을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유가도 오르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그리고 정책적인 흐름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예.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리드 패리티 달성하면서 경제력 경제성이 생겼다라는 점 그것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시장도 회복을 하고 주가도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보조금이 계속 주어져야만 이게 계속 확산이 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 임계점이 이제 온 거죠. 작년 올해 내년까지 예. 해서 역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 없어도 이제는 없어도 네, 보조금 없어도 되는 시점이 좀 일부 왔습니다. 국가별로 예. 기술별로는 온 지역이나 기술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아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세제 혜택 안 주겠다고 한 것이 네. 그런 것이 다 바탕이 됐거든요. 안 줘도 너희는 하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니까 막 먼저 설치를 한 것이고요. 기존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발전하는 발전 기기와 설비가 낡아가서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양만큼 이제 친환경 발전 설비들이 채워서 이렇게 시장 만드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게 예, 1차적인 그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석탄 이런 것도 결국은 그 탄소를 발출하기 때문에 더 거기다 세금 물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속 이 원가 경쟁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접겠죠. 예상보다 빨리 접을 수가 있습니다. 꼭 노후화되지 않더라도. 아 그러면 네. 또 이제 친환경 설비가 들어가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노후 설비부터 지금 교체를 하고 중단시키고 LNG로 변환하고 막 이러지만 예. 앞으로 지금 가동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80% 90% 나오던 석탄 발전 가동률이 지금 50%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안 나오죠 아무래도 가동률이 안 나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줄이고 예. 빨리 이 폐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 수 완전히 이 친환경의 대안이 될 가능성은 혹시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그게 나라에서 탄소만으로 보면은 분명히 가능성 있죠. 예. 탄소를 줄이는 게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원전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이런 트라우마가 아직은 있고 한 번 사고 났을 때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 탄소만 보고 원전을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죠. 개인적인 어떻게 하면 뭐랄까 가치관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안전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한 번 터지면 끝장인데 어떻게 해. 근데 이제 소형 원전은 그런 리스크를 좀 많이 줄였다고 해서 요즘 좀 곽강을 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투자는 뭐가 될지 모르니까 골고루 담는 ETF가 지금은 좋은 대안인 것 같다. 네, 굳이 종목을 찾자면 뭐 태양광에서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윤기실리콘 같이 종합 그 태양광 업체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우수한 현금을 바탕으로 신성장을 도입을 지금 하고 모색을 하고 있어요. 수소자회사도 설립하고 있고 BIPV라고 해서 건물이랑 요즘 일체에서 일체형 태양광 설비도 있거든요. 예. 예, 저희 회사 옆에도 보면 건물에 다 태양광이 달려서 처음부터 나오는 그런 건물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 네. 업체도 인수를 했고 이런 쪽이 워낙 원가 경쟁력도 좋고 시장에 어떤 경쟁력이 있다는 측 태양광에서는 저희가 윤기 실리콘을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자, 오늘 태양광, 풍력, 기타 등등 탈탄소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산업들 현재 최근에 수치를 나오는 것 중심으로
산업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류재현 수석연구위원께 고맙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